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오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틀렉타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렉타시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 언어인 아틀레스와 엑타시스를 합한 용어이고요. incomplete expansion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아틀렉타시스는 lung의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컬랩스는 아틀렉타시스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컬랩스는 렁의 토탈 아틀렉타시스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아틀렉타시스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패소피지올로직 메커니즘에 따라서 아틀렉타시스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리조프션, 어데시브, 패시브, 컴프레시브, 시카트라이징, 그라비티 디펜던트 아틀렉타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조프션 아틀렉타시스입니다. 옵스트럭티브 아틀렉타시스라고도 합니다. 에어웨이가 옵스트럭션이 되면 옵스트럭션된 디스탈 파트에 있는 렁의 에어는 점차 리조프션이 되고 그 affected lung은 점차 gasless가 되고 볼륨이 감소하여 collapse에 이르게 됩니다. obstructive atelectasis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intrinsic obstruction, extrinsic compression에 의한 obstruction에 의해서도 obstructive atelectasis를 일으킵니다. intrinsic obstruction의 원인 중에 다양한 malignant 네오플라즘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obstructive atelectasis라고 인지가 되면 그 원인 질환을 꼭 밝혀야 합니다. atelectasis가 radiologic manifestation 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malignant 네오플라즘이 atelectasis로 manifestation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adhesive atelectasis입니다. adhesive atelectasis는 type 2 pneumocyte에서 생기는 pulmonary surfactant가 감소해서 생기는 atelectasis입니다. pulmonary surfactant라는 것은 alveoli의 surface tension을 감소시켜서 alveolus가 expansion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surfactant가 부족하게 되면은 surface tension이 증가해서 결국 alveoli가 collapse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adhesive atelectasis를 일으키는 것으로는 diffuse한 경우와 localized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diffuse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newborn에서 생기는 HMD, 지금은 RDS라고 그러죠. 어덜트에 ARDS가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되는 경우로는 pulmonary embolism, acute radiation pneumonitis에 의한 adhesive atelectasis가 있습니다. 다음, passive atelectasis입니다. relaxation atelectasis라고도 합니다. 정상에서는 프레스페이스가 negative pressure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렁이 최스톨이나 다프람에 붙어 있게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트라 프레저가 네가티브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즉 최스톨이나 다프람에 붙어 있지 못하고 컬랩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패시브 아틀렉타시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뉴모토락스입니다. 자, 일례를 보시면, 자, 이 사진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앞으로 보여주는 사진 중에 많은 부분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한 번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뉴모토락스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렁이 볼륨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passive attractors라고 합니다. 다음 compressive attractors입니다. intrathoracic space occupying lesion 혹은 abdominal pathology가 있어서 lung을 compression 시키면 compression 시킨 lung 안에 있는 alveoli에 에어가 감소되어 생기는 atelectasis입니다. compressive atelectasis와 passive atelectasis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의 pathophysiologic mechanism이 동시에 작용하여 atelectasis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aphragmatic hernia 증례입니다. 스토막이 intrathoracic location을 하고요. 이 space occupying lesion 때문에 left lung이 collaps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compressive atelectasis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프라이스페이스의 에어를 포함한 플루이드 컨텐츠가 있고요. 즉 엠파에마입니다. 이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렁이 컴프레션 되어서 생기는 컴프레시브 아텔렉타시스 증례입니다. 다음은 시카트라이징 아텔렉타시스입니다.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의 결과로 풀모너리 컴플라이언스가 감소되어 생기는 볼륨 로스를 보이는 아트락타시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제너럴라이즈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도 볼륨이 감소될 수 있고요. 로컬라이즈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로컬라이즈드 된 경우는 우리가 흔히 브론키엑타시스에서 많이 보고요. TB를 앓고 난 후에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 결과로 볼륨 로스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환자는 풀모너리 TB를 앓고 난 후입니다. 라이트 어퍼 로브의 볼륨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죠. 자, 인액티브 TB이고요. TB의 결과로 시카트라이징 볼륨 로스가 생긴 증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형태로 그래비티 디펜던트 아틀렉터스입니다. CT를 하다 보면 디펜던트 렁의 덴스티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렁의 퍼퓨전이 증가해서도 가능하지만 디펜던트 렁의 알베올러스의 익스펜전이 감소해서 덴스티가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래비티 디펜던트 아틀렉타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워있는 환자의 포스테리어 디펜던트 렁에 흔히 보이고요. 특히 오랫동안 누워있는 베드리든 상태의 환자들, 그리고 특히 노인에서 이런 형태의 디펜던트 렁의 그래비티 디펜던트 아틀렉타시스를 보게 됩니다. 아틀렉타시스 클래스케이션의 두 번째는 렁 인볼먼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홀 렁 아틀렉타시스, 로바 아틀렉타시스, 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 섭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중 섭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는 리니어, 플레이트-like, 디스코이드, 밴드-like 아틀렉타시스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플레인 필름 시절에는 플레인 필름에 보이는 모양에 따라서 리니어, 플레이트-like, 디스코이드, 밴드-like 이런 텀들을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의 형태로 보이고요. 허리전탈, 어블리크, 버티컬하게 보일 수 있고요. 티크니스는 매우 다양하게 보입니다. 처음 기술한 분이 플라이시너라는 분이 기술하여서 과거에는 플라이시너 라인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는 하이포벤틸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알베올라 컬랩스에 의한 아틀렉타시스입니다. 이 섭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 그 자체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틀렉타시스를 일으키는 커저티브 컨디션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증례들입니다.
플레임 필름에서 oblique line, band like opacity, short oblique line들, 그리고 CT에서는 linear 혹은 band like density를 보입니다. 모두 subsegmental, linear, discoid, plate-like, band-like arteriogenesis의 형태입니다. 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지만 제 경우에는 subsegmental arteriogenesis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틀렉타시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특별한 형태로 라운드 혹은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가 있습니다.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는 매스, 즉 네오플라즘을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는 아스베스토스 릴레이티드 플루알 디지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benign condition의 플루알 디지즈에서도 아틀렉타시스가 생기고 그 모양이 동그랗게 보이면 rounded arteriogenesis라는 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스케마틱한 그림은 이 저널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rounded arteriogenesis가 생기는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프라이 퓨전이 있고요. 프라이 퓨전이 있으면서 플루알 그루브가 생기면서 렁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퓨전은 좋아졌는데 이 플루알 그루브가 파이브로시스 어디이전이 생기면서 퍼지스턴트하면 그 말린 렁이 아틀렉타시스가 생기고 그 모양이 동그랗게 보이면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의 라디오그래픽 피처를 요약한 테이블입니다. 이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멀리그누트 네오플라즘을 미믹하기 때문에 라디올로직 피처를 잘 인지하고 멀리그누트 네오플라즘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사진은 CT 사진입니다. 인핸싱 매스가 있고요. 이런 소견이 보이면 멀리그넌트 네오플라즘인지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로어 서프랄 렁의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그리고 어제센트 프랄 티크닝이 필수 조건입니다. 인볼브된 로브의 볼륨이 감소되어야 되고요. 또 매스로 향하는 말리는 이 베슬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견으로 감별을 합니다만 그래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틀렉타시스의 radiologic manifestation입니다. radiologic manifestation의 키 포인트는 affected lung의 렁 볼륨의 감소와 렁 오페스티의 증가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radiologic manifestation입니다. chest radiographs에서 아틀렉타시스의 소견들을 direct sign, indirect sign 이렇게 나누어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강의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irect sign의 의미는 affected lung 자체의 변화이고요. indirect sign은 affected lung itself가 아닌 affected lung 주위에 있는 structure의 변화입니다. 즉, direct sign은 aeration이 감소되기 때문에 opacity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affected lung의 bronchial 혹은 vascular marking들이 점점점 crowding이 됩니다. 그리고 affected lung의 fissure의 displacement가 일어납니다. 자, indirect sign은 affected lung 주위에 있는 structure들이 모두 affected lung site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diaphragm이 elevation 되고, trachea가 deviation 되고, heart와 mediastinum이 shifting 되고,
립케이지의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점점 다닥다닥 붙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주위 정상렁에 약간 오버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하이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등등의 소견을 보입니다. 첫 번째,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입니다.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가 생기면 라이터폴롭은 미디알 앤 슈페리어로 컬랩스가 일어납니다. 스케마틱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건 제가 컴퓨터로 그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가 생기면 볼륨이 점점점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 아틀락타틱 렁은 점점점 오페이크하게 변하게 됩니다. 인톨로브와 피셔도 같이 움직입니다. 나머지 소견들은 인다이렉트 사인으로 affected lung 주위에 있는 모든 스트럭처들이 affected lung 사이드로 움직입니다.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의 전형적인 증례입니다. 아틀락타시스가 있는 라이터폴롭은 볼륨이 감소하고 오페이크해졌으며 인톨로브와 피셔의 이동이 있습니다. 아틀락타시스가 있는 라이터폴롭의 인터로버 피셔를 그려보면 라테랄 포션은 컨케이브한데 센트럴, 미디얼 포션은 컨벡스, 벌진 컨터를 보입니다. 이거를 라인으로 그리면 리버스드 S 모양으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골든 S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1925년도에 발표한 사인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골든 S 사인이 의미하는 것은 센트럴 벌진 컨터, 이 센트럴의 아틀락타시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센트럴 매스, 즉 멀리그넌트 네오플라즘의 가능성을 서제스트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적스타 프라닉 피크입니다. 어폴롭의 시비어 아틀락타시스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다이아프마틱 프라가 위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적스타 프레닉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꼭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적스타 프레닉 피크도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 증례입니다. 체스트 PAB에서 역시 리버스드 S 컨터를 보여서 센트럴 매스가 있음을 서제스트할 수 있고요. 라테랄 뷰에서 아틀락타시스가 된 렁은 위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소견입니다. 동일 환자의 체스트 CT입니다. 체스트 CT에서 보면 플레인 체스트 레디오그랍스와 동일하게 리버스드 S를 보입니다. 아틀락타시스가 있는 페리페랄 렁이 있고요. 라이터폴롭 브론쿠스를 꽉 막고 있는 센트럴 멀리그넌트 뉴플라즘이 보입니다. 그럼 아틀락타시스하고 센트럴 매스하고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페리페랄 퓨어 아틀락타시스가 있는 렁은 호모지니어스하게 인헨스가 매우 잘 됩니다. 센트럴 멀리그넌트 네오플라즘 역시 인헨스가 잘 되지만 아틀락타시스에 비해서 그 정도가 조금 덜하고 좀더 헤테로지니어스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미디아스티듬에 메타스타틱 림파도노파시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례도 라이터폴롭 아틀락타시스입니다. 일견 체스트 PA 뷰에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라이트 렁과 레프트 렁의 배스큘라리티를 비교하면 라이트 렁의 배스큘라리티가 스캔티합니다. 라이트 하이룸과 레프트 하이룸 비교하면 라이트 하이룸이 올라갔습니다. 라이트 어폴롭의 웨지 쉐입의 오페스티가 보이는 라이트 어폴롭 컴플리트 컬랩스입니다. 그런데 앞 증례에 비해서 라이트 어폴롭 센트럴 포션에 벌진 컨터가 없습니다.
현재 체스트 시티를 보면은 라이터 폴로 아트럭타시스가 있고 라이터 폴로 브론코스의 브론코스테노시스, 라이터 폴로 파렌키마의 스카 앤 시카트라이징 브론키엑타시스가 있습니다. 유환자는 과거에 TB를 아주 심하게 앓았었고요. 그 결과로 브론코스테노시스에 의한 옵스트럭티브 아틀렉타시스와 파렌키마의 시카트라이징 아틀렉타시스가 같이 컴바인된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입니다. 라이트 미들롭은 렁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고 상대적으로 다른 러브에 비해서 아틀렉타시스가 자주 생기는 부위입니다. 체스트 PA 뷰에서는 라이트 로우 렁에 아주 베이그한 오페스도 볼수 있으며 라이트 카디악 보더에 오블리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테랄 뷰에서는 트라이앵글라 혹은 웨지 쉐입의 오페스티로 잘 보입니다.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가 아주 심해지면은 체스트 PA 뷰에서는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 증례입니다. 체스트 PA 뷰에서 라이트 로우 렁 존의 오페스티가 있고 이 오페스티에 의해서 라이트 카디악 보도가 일부 소실되어 있습니다. 오페스티의 어퍼 마진은 다운워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인터로바 피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스트 PA 뷰에서 이 오페스티를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로 바로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체스트 라테랄 필름에서 보면은 트라이앵글라 혹은 웨지 쉐입의 오페스티가 라이트 미들롭 에어리어에 있고 그 에이펙스가 하일룸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테랄 뷰에서는 전형적인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 소견입니다. 동일 환자의 체스트 CT입니다.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가 있고요. 라이트 미들롭 아틀렉타시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라이트 미들롭 브론코스를 꽉 막고 있는 댄슬릭 칼세픽 리전이고 포린 바디입니다. 다음은 레프트 어퍼룹 아틀렉타시스입니다. 체스트 PA 뷰에서 레프트 어퍼룹 아틀렉타시스를 인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번 보면은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어퍼렁에 페인트한 오페스티가 있고요. 라테랄 인페리어 사이드로 오페스티가 페이드아웃 됩니다. 그러면서 레프트 카디악 앤 미디아스티날 실루엣이 소실이 됩니다. 자, 유명한 사인으로 루프트 지셀 사인이 있는데 이것은 프론탈 체스트 PA 뷰에서 레프트 어퍼롭 아틀렉타시스가 생기면 레프트 로울업 슈페리얼 세그먼트가 오버 익스펜전 돼서 기존의 어퍼롭의 포스테리어 세그먼트 부위를 리플레이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오틱 노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루프트 지셀 사인입니다. 라테랄 뷰에서는 메이저 피셔가 앞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밴드라이크한 아틀렉타시스가 있는 렁이 앞쪽 체스트월에 붙어서 보이게 됩니다. 레프트 어퍼룹 아틀렉타시스 증례입니다. 체스트 PA 뷰에서 베이간 오페스티가 레프트 렁에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레프트 카디악 보더의 실루엣이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페스티는 인페리어 포션이 페이드아웃 되어 있습니다. 체스트 PA 뷰에서 레프트 어퍼룹 아틀렉타시스를 진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테랄 필름에서 보면은 메이저 피셔가 앞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센트럴 하일룸주의 벌징 컨투어를 보입니다. 라이트 어퍼룹 아틀렉타시스와 마찬가지로 센트럴 벌징 컨투어는 센트럴 매스에 의해서
left upper lobe atelectasis가 일어난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left upper lobe atelectasis가 있기 때문에 left lower lobe은 상대적으로 over inflation이 되어 있고요. superior segment가 위로 쭉 올라가서 chest PA 뷰에서 left aortic knob이 클리어하게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롤롭 아틀락타시스입니다. 롤롭 아틀락타시스는 right and left 모두 유사하게 보입니다. 아틀락타시스가 생기면 롤롭은 posterior medial 그리고 inferior로 이동하게 됩니다. chest PA 뷰에서 right lower atelectasis가 left lower atelectasis보다 좀더 쉽게 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left lower atelectasis가 있으면 종종 하트 뒤쪽으로 오페스티가 숨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lower atelectasis는 chest PA 뷰보다 lateral 뷰에서 좀더잘볼수 있습니다. chest PA 뷰에서 triangular shape의 opacity가 right lower medial lung zone에 보이고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전형적인 right lower atelectasis 증례입니다. 동일 환자의 chest CT입니다. lower atelectasis가 있고요. enhanced CT에서 purely atelectasis가 있는 부분은 homogeneous하게 well enhanced가 되어 보이고요. 좀더덜 인헨스가 되고 히트로지니어스한 센트럴 멀리그넌트 네오플라즘 부위가 구분되어서 보입니다. chest PA 뷰에서 left lower lobe의 볼륨이 시비어하게 감소되어 있고요. 라테랄 뷰에서 웨지 쉐입의 오페스티가 있으면서 left posterior diaphragmatic contour가 obliteration 되어 있는 전형적인 left lower lobe atelectasis 증례입니다. 동일 환자의 chest CT입니다. left lower bronchus가 내려오다가 highly enhancing 되는 리전에 의해서 bronchial obstruction이 있고 left lower lobe에 atelectasis가 있습니다. left lower lobe endobronchial carcinoid 튜머로 진단이 된 증례입니다. 다음은 right lung의 combined lobar atelectasis입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combined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atelectasis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bronchus intermedius가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bronchus로 분지하기 때문에 bronchus intermedius 레벨에서 obstruction이 있다고 그러면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combined atelectasis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radiologic finding은 right lower lobe atelectasis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right upper lobe and right middle lobe atelectasis입니다. 이런 형태는 윗 형태에 비해서 좀더 드물게 볼수 있는 형태이고요. 만약에 right upper lobe and right middle lobe combined atelectasis가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left upper lobe atelectasis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e bronchus를 malignant 네오플라즘이 막고 있고 lung parenchyma나 bronchus를 타고 cancer가 파급이 되어서 다른 bronchus를 또 막는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combined atelectasis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combined right upper lobe and right lower lobe atelectasis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매우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combined atelectasis 증례입니다. triangular shape의 opacity가 right lower medial lung zone에 있습니다. chest CT를 하면 아주 쉽게 middle lobe과 lower lobe의 atelectasis를 구분할 수 있지만 chest PA 뷰에서 right lower lobe atelectasis와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combined atelectasis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combined right middle lobe and right lower lobe atelectasis를
프라이퓨전하고 감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일 때는 오페아시티가 미디알 쪽이 좀더 높고요. 라테랄 쪽이 좀더 흐릿한 오페아시티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틀렉타시스의 인다이렉트 사인, 즉 볼륨 로스된 롭 쪽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틀렉타시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프라이퓨전이 있다 그러면 체스트 월 쪽에 오페아시티가 좀더 진하고 또 인다이렉트 사인 오브 아틀렉타시스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감별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one entire lung의 아틀렉타시스입니다. entire lung의 아틀렉타시스가 있으면 one hemithorax가 complete, opaque해지고요. mediastinal structure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structure들이 오페아시티가 있는 헤미소락스 쪽으로 쉬프팅이 일어납니다. 아틀렉타시스가 심해지면은 반대편 렁이 허니에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레프트 렁의 아틀렉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종종 원 헤미소락스가 모두 하얗게 보이면 이게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인지 프라이퓨전이 주인공인지 물어봅니다. 자, 이 증례는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이고요. 여기는 프라이퓨전이 주인공입니다. 프라이퓨전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컴프레시브 아틀렉타시스는 당연히 있겠죠. 자,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례는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 이 증례는 프라이퓨전이 주인공입니다. 즉, 홀렁 아틀렉타시스와 매시브한 프라이퓨전을 감별할 때 어떻게 감별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틀렉타시스는 볼륨이 감소되는 게 아틀렉타시스고요. 상대적으로 프라이퓨전이 있으면은 볼륨이 늘어납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홀렁 아틀렉타시스가 있으면 소량의 이퓨전이 있을 수 있고요. 매시브한 프라이퓨전이 있으면 당연히 컴프레시브 아틀렉타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틀렉타시스가 주인공이냐, 프라이퓨전이 주인공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아틀렉타시스란 lung inflation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아틀렉타시스의 classification은 pathophysiologic mechanism에 따라서 resorption 혹은 obstructive, adhesive, passive, compressive, cicatrizing, gravity-dependent 아틀렉타시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lung involvement 정도에 따라서 홀렁, 로바, 세그멘탈, 섭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섭세그멘탈 아틀렉타시스는 linear, plate-like, discoid, band-like 아틀렉타시스와 유사하게 혹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틀렉타시스의 스페셜 폼으로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가 있는데요. 라운디드 아틀렉타시스는 malignant 네오플라즘을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틀렉타시스의 radiologic manifestation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 affected lung의 볼륨이 감소하고 affected lung의 opacity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틀렉타시스 중에 obstructive 아틀렉타시스라고 인지가 되면 그 원인 질환을 꼭 밝혀야 합니다. radiologic manifestation 중에 아틀렉타시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malignant 네오플라즘이 아틀렉타시스로 manifestation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